이정훈의 시선 첫 시간 시작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훈의 시선이 타이틀 마음에 드세요? 제가 추천드렸는데. 아, 예. 뭐 제목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근데 첫 소개부터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날카롭고 예리한 네. 시선 앞으로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제가 읍소에서 모셨으니 더 그러시기를 간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기이니만큼 총선은 끝났고 이 여소야대 정국은 지속이 되고 근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참 많이 좌초하진 않을까 전 벌써 우려가 크게 느껴져요. 예, 뭐 총선 이후에 많은 언론 매체들을 이렇게 신문 기사도 보고 TV 뉴스를 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불안감 좀 쌓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 역시 뭐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정부 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해진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좀 불리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뭐 총선 결과 다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단 범야권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또 그 미래연합 조국혁신당까지 네. 합쳐서 세 개 당이 총 187석을 지금 확보한 상태거든요. 네. 물론 이제 200석이 넘어가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그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또 다른 거부 예. 뭐 이런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일단 면했지만 180석 이상을 범야권이 확보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쥐고 있는 정책의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네, 제가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국회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사람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이거든요. 네. 국회의장은 국회 주요 의사 일정을 결정하고 또 법안이나 예산안의 직권 상정을 최종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그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기 때문에 지금 이번 총선에서 6선 의원이 된 그 민주당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네. 조정식 의원이라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 이 두 분이 지금 이제 국회의장 잠정적 후보예요. 네. 예, 그래서 22대 국회의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그립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추미애 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윤 정부와 대립각을 가장 첨예하게 세웠던 싸움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의원은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22대 국회 전반기건 후반기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국회 내에 정책의 그립을 민주당 진영이 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추장관 되면 여성 최초 국회의장 되는데 예. 저 그 장면 생각나요. 그 트럼프랑 펠로시가 그러네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악수 청했는데 맞습니다. 내치고 연설문 찢어버리고 그런 장면이 윤석열 분명히 국회의장이랑 같이 예. 동행하는 자리가 많을 텐데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나간 상황에서 단상에 올라가면서 국회의장에게 예, 인사를 예. 하고 이제 국회의장보다 낮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어색한 기류 국민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본래 드리는 얘기로 계속 이어가 보면 예. 국회의장뿐만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국회 부의장 역할도 중요한데 예. 지금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민주당과 협의할 경우에 국회 부의장 또는 국회 상임위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주요 법안들을 담당하는 주요 상임위의 민주당보다 더 좌측에 있는 조국혁신당 인사들이 상임위 의장을 차지할 경우에 법안 통과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강경하게 얘기를 더 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적인 그 국회의 어떤 그 정부의 입법, 예산안 처리, 그다음에는 주요 고위 관료들에 대한 임명. 임명 제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한 난항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일수록 좌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략적으로라도 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은 막으려고 나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네. 그 시선이 실현 가능한 게 사실은 뭐 21대 국회 때도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민주당이 다수 독식한 맞습니다. 경우도 예, 있었기 예.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자리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각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법사위에서 그나마 제동을 좀 걸 수 있었는데 뭐 그나마 이번에도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면 네.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놓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라든지 네. 또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완전히 폐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정책들은 뒤로 다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폈던 부동산 정책의 안티 개념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게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뭐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보면 윤 정부 총선 직전에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년 원래 시행 예정이었죠. 그 폐지 내용도 완전히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 적용이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뭐 증시 밸류업이라든지 또는 상속세 완화 비롯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들 그 외에 뭐 원자력 발전 확대라든지 이런 윤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한 정책들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전망일 것 같습니다. 윤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네.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저희 이 시간에 최용길 기자 나와서 금투세 얘기도 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얘기도 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이 금투세 폐지 놓고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맞습니다. 되면 네. 어떡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그럼 더 여쭤볼게요. 그 증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들을 좀 살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 주셨지만 금투세 폐지 가장 이제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5천만 원 이상, 한 해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까지는 면세를 해준다. 세금 네. 안 내도 된다. 그러나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이제 적용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작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금투세 적용 대상자가 한 15만 명.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강하게 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굉장히 불가능한 입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는 적용되는 걸로 보는 게 일단 투자자들은 굉장히 현명한 어떤 시장 접근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어떤 큰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은 거기에 굳이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기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입법 과정들이 굉장히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또 배당을 받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준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특법이라든지 법인세법을 직접 네.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국회 상임위 통과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외에 이 세금 문제라는 세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을 건들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러니까 기업이 줄 수 있는 뭐 다양한 인센티브, 뭐 이런 부분들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예. 그 외에 이제 그 민주당도 동의하는 부분, ISA에 대한 뭐 세제 지원 강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도 공히 지금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조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시장과 관련된 지원 대책들은 대부분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A 혜택 확대 이런 개인 투자자 인센티브는 유효하겠지만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밸류업 관련한 이렇게 시장의 아주 큰 흐름을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설령 뭐 민주당 설득해서 동조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 이제 윤 정부의 그 지난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에 대한 강한 어떤 특검법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걸고 넘어질 거기 때문에 시장 관련된 지원 대책들은 설령 민주당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정책에 굉장히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고 받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걸겠죠, 조건을. 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증시에 좀 기댈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댈 만한 부분은 없진 않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야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네. 내걸었던 주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예. 가장 첫 번째로는 이런 부분이죠. 지금 윤 정부 들어서 탄소 감축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팬데믹 영향이다라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탄소 감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민주당은 한국판 IRS법을 도입하겠다. 총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IRS법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도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미국과 똑같이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그린수소라든지 그 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그 수혜 그 가장 한가운데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향후의 시세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이념적 어떤 대립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저출생, 장기적인 어떤 그 저성장 국면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출생,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 또는 한국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 정책들 또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야당이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만한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틈새로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이나 신재생 에너지 공감은 하고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출생은 알겠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CFE라면서 아예 좀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많이 내놨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이거 좀 어려워라고 이미 문 정부 때 조금 가져졌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다시 꺼내 들겠죠? 네, 그렇죠. 예, 다만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도 윤 정부 하에서도 속도감이 좀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대규모 그 해상 풍력 단지가 1호 계약을 맺기도 했었고 또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없이 원자력 발전만으로 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다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두 축 중에 한 축을 사실은 배제한 상태에서 탄소 중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윤 정부 에너지 정책이다 보니까 둘 다 균형감 있게 보되 지금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노력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5월쯤 되면 산업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 5년간, 1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 비중은 어떻게 원자력 발전 몇 퍼센트, LNG 발전 몇 퍼센트, 신재생에너지 몇 퍼센트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전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 11차 전기본을 들여다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한 윤 정부의 그 시나리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기본 한번 들여다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해상풍력 부분은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짚어주셨고 자 재정을 비롯해서 거시경제 쪽으로도 많이 영향이 미치겠죠.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제 발표됐던 어제 국무회의 의결됐던 국가결산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내용 한번 들여다보면 심각합니다. 내용이 우리나라 나라의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고요. 또 관리 재정 수지라 그러죠. 그래서 나라 살림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87조 원이었거든요. 이게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 제외하고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나라 살림 적자였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이번 총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내놨던 공약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 그렇죠.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유효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추경 예산 편성을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설령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큰 폭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나라 살림 또 국가 부채 증가 속도 이것들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을 자극하면서 전체적인 가계 주체라든지 기업 주체,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어떤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운한, 불안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생 토론회에서 막 감세 이런 거 민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세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신문 시상을 통해서 많은 비판을 했지만 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선거운동 비슷한 그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 규제 완화 정책,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정책 뭐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이후에 엄청난 재정 청구서가 우리 대한민국에 부여될 거다라는 우려를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당, 여소, 야대 국면으로 가면서 그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했던 장밋빛 어떤 그 감세나 재정 확대 정책들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재정에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민주당도 그 못지않게 재정 포퓰리즘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 재정이 처해 있는 상황들도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일면 보니까 막 공동정부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데일리 이면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재원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던 간에 지금 당정은 어쨌든 거야를 존재를 인정하고 거야와의 협치 그들을 설득해내고 그 공동의 어떤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정부 역할을 해내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당도 불가피하게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민생이 어렵잖아요. 지금 고물가나 그 내수경기 둔화 때문에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자라고 했을 때 거야라고 해서 반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생으로 인한 우리 경제 장기 저성장 국면 이걸 해소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정책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름의 어떤 제 역할을 하고 임기를 끝낼 수 있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윤 대통령도 어제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 보면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추가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또 같이 드리자면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방법론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말씀드리면 재정 부분, 아까 제가 굉장히 암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재정 포퓰리즘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강하게 재정 건전성, 재정 긴축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그 윤 대통령이 또 정부 여당이 잘못 동조할 경우에는 나라 재정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상황으로 또 흘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윤 정부 들어서는 재정 건전성, 재정 긴축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제 나온 재정 상황의 현 주소를 보면 실제적으로 구호만 앞세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오늘 말씀을 또 들어봤는데 격동의 시간이 1차전이 끝났고 2차전이 다시 또 시작이 된 느낌이어서 그 가운데 윤 정부가 이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오늘 이정훈 편집국장의 시선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